여러분. 네. 내가 원래 여기는 병원으로 왔다가 임실로 그냥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얼굴이라도 뵙고 여기 좀 앉아주세요. 앞에 거기 다 앉으세요. 앞에 좀 앉아요. 앉아요. 앉아주세요. 네. 그래서 앞에 앉았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가는 게 도리여서 한 말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요? 네!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첫 번째 의무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기 혹시 쳐들어올까봐 아무 쓸모도 없는 평소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군대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유지하죠. 네.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에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공공의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저 이재명은 원래 공공의료 확보운동, 치료의료 설립운동 하다가 이 병원은 돈을 버는 데지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 민간에서 돈벌이에게 놔둬야지 왜 세금으로 병원 짓냐? 왜 그런데 돈을 낭비하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국진장이요! 아, 국진장.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남시의회를 또 성남시 시정을 장악하고 있을 때 내가 시립의료원을 만들어야 된다.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동네가 어딨냐. 인구가 55만인데 병원 두 개가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았으니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공의료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작해서 열심히 서명해서 제가 시의회에다 제출했더니 그 사람들 전문 있죠? 전문. 날치기로 47초 만에 폐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운동하던 어르신들하고 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는데 그게 특수 공무 집행 방해라고. 그래서 그때 뭐 물건 좀 치고 던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 구속되고 저는 대표라고 주동자라 그래가지고 또 구속되게 생겨서 도망갔다가 교회 지하실에 숨어가지고 기도실에 한 평짜리 지하실에 숨어있다가 내가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저한테 몰래 불쌍하다고 밥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숨어왔던 지금 보건의료노조 운동하시는 분하고 둘이서 끌어안고 울다가 우리가 그냥 시장 돼서 시립의료원 만들자. 그래서 제가 정치 시작하게 됐습니다. 멋집니다. 이재명 2006년에는 떨어지고 2010년에 제가 시장이 돼서 2013년에 착공해서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가장 우수한 남원 의료원이 그래도 지방 의료원 중에서 상당히 큰 편인데 한번 또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에 병상수로 두 배가 넘습니다. 520병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약 2천억 원을 성남시 예산만으로 지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 생명 살리고 있어요. 잘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대도 공공의대고 공공의료도 확보해야 되고 네. 원래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네! 저 이재명은 원래 묵은 일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새로운 공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 옛날 다른 정치인들이 뭐 하겠다고 약속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기도 벅차서 제가 새로운 공약 별로 대규모 시설, 대규모 예산 드는 거 별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만 잘해도 엄청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정부가 또 좀 민주당 약속했던 거 권한이 생기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남은 의료원만이 문제겠어요? 또 공공의대만이 문제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죠? 네! 서울도 같이 살고 수도권도 같이 살고 지방도 같이 살고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 철저히 하고 정부가 예산이 있으면 잘 살고 힘센 쪽에 좀 덜 쓰고 못 살고 힘 약한 쪽에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네! 아니, 부모가 자식을 키우더라도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야 그 잘났다 보이는 제일 모자란 그 장남한테만 몰빵해주고 딸내미는 요즘 옛날 말로는 식모 보내고 응? 그 다음에 자식들은 정부가 집에서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서 큰아들 성공하기로 한 다음에 동생들도 먹고 살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그래야 될 때도 있었어요. 네.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절대 빈곤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같이 살아야죠. 네. 전체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 또 더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게 가지는 것 자체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뱉어져서 이게 힘들하고 누구는 먹고 살래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균형 발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20대에 어려울 때 돈 1,000만 원 하고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50대에 1,000만 원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그 돈 많고 잘 사는 수도권에 1조 원하고 지방의 1조 원의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네. 우리 같이 사는 나라, 네. 균형 발전하는 나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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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간단히 한 말씀만 듣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럼 꼬맹이 아프죠?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전라북도를 2박 3일로 오게 됐는데요. 광주, 전남 두 군데 합쳐 3박 4일 갔습니다. 우리가 전북도 똑같은 정도 시간을 들여서 와야 된다. 서울서 광주 가다가 잠깐 전주 찍고 가지 말고 광주 갔다가 전주 가서 왔다고 하지 말고 네. 전라북도 시골을 다 가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꼭 가야 될 곳이 바로 이곳 남원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남원이 없었어요. 바로 이 남원에 와서 남원 의료원에서 이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하는 의료진들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원 시민들의 염원 있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도 옆에 우리 시장님도 옆에 시장님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 남은 시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뭘 같이 하면은 선거법이 어떻게 맞아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걸리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저하고 걸리면 큰일 나요. 네. 워낙 미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세상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힘센 사람들이 맞습니다. 언제나 저항이 많아요. 네. 제 근처에 있으면 그 독한 누구한테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그래서 멋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신혼여행 할 때 남원에 와가지고 저기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광안인데 연못에 연못 연못에 거기 잉어가 그때 제가 보니까 세상에 제가 본 중에 제일 큰 잉어 맞습니다. 근데 그 잉어 아직 안 죽었겠죠? 네. 100년 산답니다. 100년 다음 기회에 제가 잉어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서울형 성춘향 복장하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네. 자, 그래서 남원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